인간관계에 관한 좋은 글. 삶은 부메랑이다. 프로랑스 스코벨 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준 것은 언제나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건 감사의 말이건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 자신의 삶에 스며들게 마련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불평만을 내뱉은 사람은 불평만한 값어치의 사람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은 감사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오역은 잊어라. 그러나 친절은 절대로 잊지 마라. 공자.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오,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백낙천. 바람과 마주서서 먼지를 달면 그 먼지가 전부 내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자바함경 중에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하얗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데일 카네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 좋은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살고 있죠. 항상 사람들을 아껴주며 좋은 기분으로 서로 생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